멜로십 한국학교 맞춤 한국어 3권 14과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14과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at이나 ot 등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한 일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두 문장을 그래서를 사용하여 이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우와! 여기는 어디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에요. 휴가 때 가족들하고 갔어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 사진도 요세미티에서 찍었어요. 단어를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외우고 익히도록 하세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국립공원에 갔어요. 경치 경치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생일 생일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여행기 여행기 여행기를 썼어요. 해변 해변 해변이 멋있었어요.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이 맛있었어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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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산에 갔어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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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국에 갔어요. 때 때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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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갔어요. 정말 정말 물이 정말 맑았어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경치 경치 블로그 블로그 생일 생일 여행기 여행기 해변 해변 해산물 해산물 휴가 휴가 방학 방학 때 때 어제 어제 정말 정말 다음 문장들을 큰 소리로 읽고 문법을 이해해 보세요. 1번 어제 공원에 갔어요. 2번 저는 김밥을 먹었어요. 3번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농구를 했어요. 동사나 형용사에 at이나 ot을 넣어 과거형을 만들어줘요. 이때 단어에 모음 아, 나, 오가 있으면 at 다른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ot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가다와 하다에는 모두 아 모음이 있기 때문에 at을 사용하여 가았어요, 갔어요, 하았어요, 했어요가 되고 오다 같은 경우에도 오 모음이 있어서 여기에도 역시 at을 사용하여 오았어요, 왔어요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음이 올 땐 모두 ㄷ을 사용해서 과거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먹다에는 어 모음이 들어가서 ㄷ을 사용하였는데 먹었어요. 찍다에는 이가 들어가서 ㄷ을 사용하여 찍었어요가 돼요. 기억하세요. ㄷ을 넣어 과거형을 만들지만 아와 오
모음일 경우에는 at을 넣어 과거의 경험을 말한다는 것을요. 4번.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한글 학교에 가요. 5번.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체육관에 자주 가요. 6번. 뭘 사요? 동생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사요. 앞에 문장이 원인을 나타내고 뒤따라오는 문장이 그 결과를 나타낼 때 뒷문장 앞에 그래서를 사용하여 두 문장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줘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익히도록 하세요. 1번.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완성하십시오. 보기. 지난 방학에 서울에 가요. 여기에서 지난 방학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요가 아니라 과거형인 갔어요를 사용해야 돼요. 가요에는 모음 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엇이 아닌 앗을 넣어 과거를 표현했어요. 1번. 지난 주말에 운동을 했어요. 2번. 어제 저녁에 불고기를 먹었어요. 3번. 어제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4번. 방학에 제주도에 갔어요.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5번. 서울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2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가요. 2번.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3번. 동생이 인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형을 선물했어요. 4번.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옷을 많이 입었어요. 5번.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읽어봐요. 주어진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한 후에 질문에 맞는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여행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제우 일기. 휴가 때 하와이에 갔어요. 여기는 와이키키 해변이에요. 동생하고 나는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모래성도 만들었어요. 하와이에서 이 해변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1번. 재우는 어디에 다녀왔어요? 1. 산. 2. 해변. 3. 국립공원. 2번. 다음 중 맞는 것은 뭐예요? 1. 모래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2. 친구들하고 하와이에 갔어요. 3. 와이키키 해변은 하와이에 있어요. 3번. 여러분은 어디에 여행을 갔어요? 위와 같이 블로그에 여행기를 써봅시다. 만화로 보는 한국 전래동화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잘 듣고 또 따라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해보고 배울 점이나 느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지혜로운 원님 2.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빌었어요. 제발 풀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 대신 비단을 사서 바치라는 원님의 명령이요. 비단이요? 비단이요? 아니, 이 동네에 딱 하나뿐인 비단 장수가 비단을 몽땅 도둑 맞았는데. 아, 어디 가서 비단을 구해요? 아이고. 마을 사람들은 어렵게 비단을 구해서 원님께 바쳤어요. 자, 비단 장수는 어서 나와서 이 비단을 봐라. 아니, 이것은 바로 제 비단입니다. 제 비단은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비단을 어디서 사왔느냐? 처음 보는 비단 장수가 비단을 팔고 있던데요. 저도 거기서 샀습니다. 그자가 범인이다. 어서 그자를 잡아오너라. 비단 도둑은 금세 잡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비단을 구한다고 하자 훔친 비단을 비싼 값에 팔았던 거예요. 도둑도 잡고 제 비단도 찾고 역시 원님은 최고로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원님 만세! 지혜로운 원님 덕분에 마을은 오래오래 평화로웠답니다. 지혜로운 원님 끝!